2022년 제2회 기출 복원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기출 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므로 실제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가보안연구소를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일단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AES 알고리즘이 개선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제 128비트의 블록 크기를 가지고 키 길이가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라운드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포인트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자, 넘어갈게요. 2 번입니다. 아래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인, 썸, 엑시스트뭐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게 비어 있죠. 인하고 썸을 먼저 보면은 메인 쿼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쿼리의 결과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썸을 n이라고도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설명이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근데 n 하고 썸의 차이는 in은 동등한 건지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썸은 또는 n 는 이런 대소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예요자 그리고 빈칸 메인 커리의 비교 조건이 서브 커리의 결과 중에서 모든 값이 일치해야 된다. 오리에 올. 오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아래 이미지에서 모듈 C에 제어도, 팬 아웃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도, 팬 아웃.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가는 화살표가 몇 개냐. 고그 얘기입니다. C에서 나가는 화살표. 한 개, 두 개, 세 개죠. 정답은 3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네 번째 빈 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비절차적 언어다. 수학의 수로 해석에 기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한다. 비절차적이다. 요게 관계 해석입니다. 뭔지 해석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해, 어, 해석이요. 해석. 그다음에 니은. 요거는 뭐 관계 대수겠죠. 어쨌든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 를 정의하는 절차적 언어다. 요 차이예요. 요게 관계대수입니다. 관계대수까지 써 주셔야 돼요. 관계대수, 여기는 관계해석.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것 되겠고, 넘어갈게요.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관련 용어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다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원격 제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건드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제 원격 제어라고 하는 거죠. 23번 포트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안성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텔렛이에요, 텔렛. 텔릿. 텔레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죠. 텔렛, 원격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격 제어 할수 있는 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포트도 다르고 보안성이 좀 향상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SSL이라고 하죠? 넘어가서 6번 자, 객체향 설계 원칙 앞글자를 따서 SOLID, 솔리드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죠.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기능이 호환되어야 한다. 상위 클래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 클래스의 제약상이라고 하면은 좀뭐 딱딱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뭐그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코프 치환이에요 리스코프 치환 상위 하위 호환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학생 릴레이션에는 학번 이름 반 연락처, 주소, 컬럼, 다섯 개가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아홉 개의 튜플이 존재한다. 아홉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래 연산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결과 릴레이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릴레이션에 대한 차수는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수 공부할 때좀 편하게 공부하는 게 열차 비행기였어요. 열차 비행기. 자, 그래서 차수는 열 개수예요. 기수가 행의 개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는 열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현재 열의 개수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파이 연산, 프로젝트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름, 반, 연락처, 필드만 가지고 오세요. 란 뜻이거든요. 이름, 반, 연락처, 필드보다는 속성에 맞겠죠. 속성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8번입니다. 아래 설명 중 빈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자, 네모는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다. SSL 이것, 그다음에 IPsec 이것 이렇게 할수 있다고 써 있는데, 이거 VPN입니다. VPN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쓸수 있다. 넘어가서 9번 볼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부 찾아 쓰시오. 개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초 경로, 경로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 부분 체크하는 거, 경로, 루프, 조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여기까지가 화이트박스, 나머지는 블랙박스입니다.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에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찾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암기하셔야 되죠. BGP 말고는 전부 내부에요. 이건 암기하세요. 이거 보통 교재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트리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구분돼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자 192.168. 120.0-26의 주소를 부여받아서 다시 4개의 네트워크로 서브네팅을 했대요.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한 환경에서의 두 번째 네트워크, 두 번째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와 사용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를 쓰시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26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26이라는 거는 서브넷 마스크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영역이 지금 26비트다 라는 거예요. 32비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의 호스트 비트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2비트 중에 지금 26비트는 건드리지 마 라고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6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6비트만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적어 볼게요. 적을 게 많을 것 같은데 192.168.120. 하고 이쪽을 이진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 8비트, 8비트, 8비트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8비트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8비트죠. 여기 8비트고, 여기 8비트고, 이쪽 8비트인데, 여기 3개 더하면 8, 3, 24, 24비트죠. 그러면은 지금 26이 되려면은 2비트가 더 남잖아요. 여기까지가 부여된 주소에서 허용되는 구간이에요. 26이니까. 그러니까, 어, 사용자는 이 6비트 안에서만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칸 친이 부분 제외하고 6개의 비트만 가지고 놓을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자 4개의 네트워크로 서브네팅을 했대요 원래 IP 서브넷 제로 이런 거 적용하면은 이제 한개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내가 사용할 서브넷 개수가 4개다 이게 아니라 그냥 4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IP 서브넷 재료를 적용했다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4개로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브넷팅 개수를 나눌, 때, 나눌 때는 2개, 4개, 8개, 16개 이런 기준으로 2의 제곱수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친 4개니까 4개로 나눌 거예요. 4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2의 2승. 2의 2승이 4니까요. 2비트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2비트. 이진수 두 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6개의 비트인데 여기에서 왼쪽 두개의 비트가 다시 서브넷 네트워크의 이제 구분. 구분자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필요하단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리하게 될 서브넷 네트워크의 주소는 00어쩌고랑01어쩌고10어쩌고그 다음에 11어쩌고가될 거예요. 요 지금 두 자리가 이쪽 두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0000부터 이제 00 1111 까진 거예요. 이렇게가 한 세트인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0000 01에서 1111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이쪽에 있는 값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자, 요거 다시 볼게요. 자, 위쪽에서 보면 은 이건 0이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248이거든요. 이쪽이 16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다 더하면 15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6부터겠죠? 이 다음 순 수니까요. 그럼 여기는 31까지겠죠? 이렇게 총 16가지를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3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죠? 그렇죠? 여기가 0, 0, 0, 0. 마찬가지 해요 똑같이도 더 하시면 됩니다. 16씩 더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여기 15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여기는 이제 47이 되겠죠. 여기 48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6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92.16 어, 8.120. 요 숫자들 이 0번 요 숫자들이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서브 네트워크. 자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 제로를 사용하지 적용하지 않았으면은 요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서브넷은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게 0번이라는 건 제가 그냥 0이라고 쓴 거지,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라고 할 때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숫자는 제가 그냥 넘버링을 한 거예요. 서브넷 제로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서브넷에 여기죠 네트워크 주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트워크 주소가 뭐냐면은 지금 이 범위 있죠. 0부터 15까지, 16부터 30일까지. 이 앞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네트워크 주소고요.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있는 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양쪽 끝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빼서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15라고 하면 1부터 14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총 14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 호스트 개수는 14개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6부터 31이잖아요? 요게 네트워크 주소고 요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건 17부터 30까지입니다. 총 14개죠. 그래서 호스트 개수는 1 4개고요 네트워크 주소는 어, 192.168.120.16 다시 28이에요. 26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6은 우리가 부여받은 거고, 여기서 서브네팅을 또 했기 때문에, 그 서브넷 마스크를 새로 지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두 비트를 추가로, 이쪽이죠. 두 비트를 추가로 부여받았으니까, 요것까지다 포함해서 28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 그리고 호스트 개수는총 14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가 잘안 되시면은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 네이버 카페에 그 공부법 공부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서브네팅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래 목적 기반 테스트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글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글은 뭐 영어, 한글 같이 써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한글로 그냥 쓰세요. 뭐 이렇게 써 있죠. 자, 실패를 유도해서 정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테스트한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 다음에 응답시간, 처리량, 반응속도. 이거는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성능입니다. 성능. 그 다음에 변경된 코드에 대한 새로운 결합 여부 테스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테스트를 한번더 해봤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체크한다는 거죠. 이거 회기예요. 회기. 여기 테스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암기죠 넘어갈게요 13번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종속성을 보기에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속성의 밑줄은 기본키를 의미한다 학번과 과목이 기본키로 되어 있네요 자 이름 속성은 학번 속성에 대해서 어떠한 종속성을 가진다 성적 속성은 학번과 과목 속성에 대해서 어쩔 어떤 종속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학번과 과목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번하고 과목을 같이 묶어서 이 성적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과목만 가지고는 얘가 정확한 성적이 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번이 같이 붙으면 딱 이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완전 함수 종속. 기본 키두 개로 정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름은 이것만 가지고도 학번만 가지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얘가 없어도 기본 키 하나가 없어도 부분적으로도 종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 함수 종속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영어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함수 종속은 어딨나요 여기 있죠? 풀펑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래 회원 릴레이션에 대해서 SQL 문장을 실행한 결과의 기수를 쓰시오. 행의 개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select count 별 from 회원 어쩌고 저쩌고 쭉써 있어요. 자, 이거는 높은 확률로 1 아니면 0이죠. 여기 보면은 셀렉트 카운트 별이라고 돼 있어요. 개수를 세겠다는 뜻이잖아요. 개수가 얼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0이고요. 조건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두 개든 세 개든 있으면 그 행의 개수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보면 서울이나 인천 이거나 등급이 VIP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 인천인 거 여기 있고요. VIP인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3개예요. 근데 그 3개를 어떻게 해요? 카운트를 해주는 거니까 결과가 그냥 3 이렇게 나와요. 이 3이 나온, 이 3이 출력된 결과의 행수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정답이 1이 됩니다.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슬슬 코드가 나올 때가 됐죠. 아래 파이썬 코드를 수행한 결과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슬라이싱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a는 보니까 앞이 생략돼 있죠? 생략돼 있으면 맨 처음부터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세 번째 요소 전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요, 1이고요, 2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3 전까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B, 5, 5까지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섯 번째 글자부터 여덟 번째 글자 전까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 글자, 일곱 번째 글자. 이두 가지만 가지고 오란 뜻입니다. 자, 0, 1, 2, 3, 4. 띄어쓰기도 생각하셔야 돼요. 5, 6, 7 해서 KS입니다. 그래서 ks가 붙어요. 요게, 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출력되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진, 여기 앞에 것도 써주셔야 돼요. 실제로 출력되는 결과를 물어보고 있죠? y-o-u-n-g, 그죠? y-o-u-n-g, j-i-n, 띠고, 북스에요. 자 요렇게 써주셔야 정답입니다. 자, 요 s, %s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자, 고민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C코드를 수행하여 출력되는 결과를 쓰시오 하고 구조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nums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a, b가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각 지금 현재 0과 0을 집어넣은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포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포문은 1부터 시작해서 5 전까지니까 1부터 시작해서 4까지네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자, i가 1부터 시작해서 2, 3, 4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k의 a 부분에 i를 누적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의 b에다가는 i 곱하기 2 1. 그러니까 두배한 다음에 1을 뺀 거죠. 그러니까 홀수네요, 홀수. 이 홀수 부분을 이제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일단 0이었으니까 여기 1 저장될 거고요. 1을 두 배하고 빼기를 하면 1이죠. 자, 여기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누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는1 더하기 2니까 3이죠. 자, 여기는 2를 두 배하고 빼면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3을 누적시키는 거니까 4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3에다가 3을 누적시키는 거니까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2배해서1 빼면 5죠. 이 4에다가 5를 누적시켜요. 그러면 9죠. 자, 여기는 6에다가 4 누적시키니까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를 2배해서 1을 빼면은 어, 7이죠. 그래서 여기 9에다가 16 더해서 7을 더해서 16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뭘 하고 있죠? KB 16. 빼기 1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이죠. 6이 출력됩니다. 요정도 간단한 코드였어요. 넘어갈게요. r 래 c 코드를 수행해서 출력되는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리를 해보죠. 어, 일단은 stlen하고 standard 문자를 넘겨서 여기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요거를 보는 거죠. i가 0부터 시작하는데 i 뿔뿔 하면서 이거인지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보통 문자열의 마지막 종료 문자를, 마침표 같은 종료 문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종료 문자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0이잖아요. 1, 2, 3, 4, 5, 6, 7이고요. 이 8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건 정리되어 있지만, 적혀있지 않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문자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 위치까지 오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맞으면, 마지막까지 왔으면 은 브레이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 CNT 값을 일식 증가시키고 있죠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글자가 보일 때마다 일식 증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총 글자가 몇, 개, 몇 개죠? 0부터 7까지니까 8개죠 그러면 CNT가 8번 증가를 할 거예요 결과는 결국 그래서 8이 되겠죠. 이 함수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문자열의 길이, 문자의 개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C 코드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AR과 DE라는 배열이 두 개가 있고요. AR에는 1부터 10까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냥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PA와 PD에다가 이 각각 배열의 위치를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놓고 계속 보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데에다가 요 PA 값 그러니까 AR 값이죠 이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 자 볼게요 0부터 10 전까지 이게 순회를 하겠다는 건데 쭉 가면서 얘를 그 똑같은 위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집어넣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i가 현재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까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일단 더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2, 3, 4, 5, 6, 7, 8, 9, 10, 11이에요. 20더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그걸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1의 자리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10의 자리를 없애겠다는 뜻이랑 같은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1의 자리입니다. 근데 10하고 11이 문제죠. 여기를 10의 자리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2, 3, 4, 5, 6, 7, 8, 9, 0, 1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의 위치에 두칸 오른쪽에 있는 위치로 데이터를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0번째에 있는 애가 1인데, 얘를 두 번째 위치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애가 2인데, 얘를 세 번째 위치로. 이쪽이죠? 이렇게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볼게요. 8번째 있는 애예요. 0부터 8번째, 그럼 9죠. 9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보내요? 0번째, 1로 보낸다는 거죠. 넘어가서 그다음에 10 같은 경우 여기에는 첫 번째 위치로, 여기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0부터 5 전까지니까 0, 1, 2, 3, 4에 해당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일단 해 줘요. 뭘 출력을 해요? 일단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i가 현재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번째에 해당하는 9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i를 출력하면서 출력한 다음에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뿔뿔을 하라고 돼 있어요. 현재 i가 0인데 뿔뿔을 하게 되면 1이 되죠. 그 상태에서 얘를 만나요. 그러니까 한번더 뿔뿔을 해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력할 거는 그 다음에 10이 아니라 두 번째 값인 1이 출력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죠. 뿔뿔을 두 번을 만나기 때문에 한번두번 번 건너뛰어서 네 번째 위치 얘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9 뛰고 1 뛰고 3입니다. 요거 생각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무조건 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지를 항상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뿔뿔이 두번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퍼센트 10을 통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또 코드예요. 코드가 뒤에 몰려 있죠. 아래 자바 코드를 수행해서 출력되는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바 코드라고 했지만 스위치 케이스니까 뭐 시언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여기서 확인할 점은 스위치 케이스는 항상 시작 지점을 생각해준다. 지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가 3인 상태에서 k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k가 3인 경우는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다 합니다. 맨 아래까지 다 진행해야 돼요.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는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요. 지금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네요. 다시, 지금은 브레이크라는 문장이, 문이 없기 때문에 맨 아래까지 모든 개념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k가 3인 상태에서 2를 누적하니까 현재 결과는 5예요. 자그 상태에서 자 3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다시 누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를 하게 되면은 3으로 하나 나눠지고 2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자그 상태에서 이건 또 어떻게 해요? 2와 0을 이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OR 연산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 OR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로 따지면 001022고요. 00002말 그대로 0입니다. 얘를 OR 연산, 각각 OR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 10은 더하면 1이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에 2인 거예요. 출력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가보도록 하죠. 클래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ta, 참조변수 만들고 ta, 새로 객체 생성합니다. new로 해서. 자, 8을 넘겨주고 있죠. 그러면 요 생성자, 이름 같은 생성자에 8이 들어가고요 this, n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8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a.n, a[i]n 들어 있는 n에다가 10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8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얘가 10으로 바뀌겠죠. 자, 그 상태에서 a.sum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a.sum이 뭐냐면 요거죠. sum에서 보면은 i가 1부터 n까지 아까는 8이었지만 지금은 10이죠. 10까지 진행을 한다.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면서 i 값을 모두 n에다 누적을 시킨 다음에 리턴을 해 주고 있어요. 1부터 10의 합계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55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출력이 55가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이 문법적으로 이제 풀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문제의 형태가 많이 좀 잡혔죠? 기호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